어마어마해요, 유튜브에. 예, 오늘 연꽃을 보여드립니다. 어디 옆으로 한번 뉘어볼까요? 이야. 안에 펄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파리가 있네요. 네. 이 연꽃하고 수련하고 이렇게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. 수련은 지금 잎이 좀 찢어져 있고, 그 다음 표면에 이렇게 붙어 있고, 아, 옆에 있구나. 옆에 애기 수련이 있네요. 이렇게 좀 찢어져 있고, 이게 딱 지면에 붙어 있고, 연은 지금 이렇게 온전히 만들어져 있고, 좀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, 근데, 심청이가 연꽃, 수련, 뭘 타고 왔죠? 연꽃? 아, 옆에 우리 학교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김두근 교수님께서 오셨는데요. 또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말씀을 안 하시네. 예. 이번에 뭐, 저, 해외에서도 기술 인증 받으시고 막 그러셨죠. 연꽃, 예, 해야죠. 예. 연꽃을 타고. 아, 연꽃을 타고 심청이가 왔는 거 맞네요. 크구나. 우리나라에선 연밥을, 연종자를 잘 안 먹는데, 대만에선 연종자를 그 밥처럼, 밥이라기보다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약간, 뭐라 해야 되죠? 은행, 이렇게, 그, 열매, 이렇게 먹듯이, 훨씬 더 많이 먹는 걸로,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. 잎은, 좀 그런데, 꽃은 참 이쁘다. 옆에서 봐도 참, 옆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예쁘구나. 아, 색도 그렇고요. 굉장히 예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